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김체, 태탄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추락했습니다. 동서이 아래 여러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8 내지 13도 급격히 낮아져서 날씨는 몹시 추웠습니다. 오늘 사리본 영하 19.4도, 남포 영하 17.4도로서 당일 최저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14도였는데 이곳은 평년보다 13도나 낮은 곳으로 됩니다. 추위 중급경보입니다. 모레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추위가 지속되겠으며 특히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북부 내륙 지역에서 영하 35도 내지 영하 25도, 동서해안 지역에서는 영하 25도 내지 영하 15도로 예견됩니다. 오늘 밤에는 황해남도 서남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1월 8일 금요일 음력으로 동짓달 25세입니다. 내일 황해남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날씨가 추운 조건에서 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이 추위와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2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1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사리원시도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46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홍원 지방으로서 영하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조선동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저렇게 하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로 계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때때로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이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